사고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였는데 일시적인 전면 통제도 있었고요. 현재는 1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파로 수리티 터널부터 꽉 막혀있는 상황이니까 전방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창원 방향 매연 2터널 안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차로가 막혀있어서 혼잡합니다. 양평 쪽으로 가신다면 영산 부근 1km 구간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내부순환 도로입니다. 홍지문 터널과 연희램프 사이 양방향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 성산대교 쪽으로는 사고가 있어서고요.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이렇게 밀리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박빙 계속되는 승부. 그런데 제3지대 후보들 잘 안 보입니다. 정의당 오늘 경선이 있었는데 심상정 이정미 두 분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2일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심상정 46.42%, 이정미 37.9%. 와, 박빙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왜 이렇게 안 보이죠? 어디 가셨어요?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존재감을 보일 수 있을까요? 아, 경제를 잘 안다는데 이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본부장 모셔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어제 국감장에서 저 산업부 국감장이었죠. 미국 산업부냐 이렇게 하면서 왜 미국 편드냐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예, 화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네. 삼성전자한테 네. 반도체 기업들한테 자신들의 1급 영업 기밀을 다 까라. 네. 그렇지 않으면 군사 관련 법을 적용하겠다. 이건 너무하죠. 그렇죠. 네. 군사 관련 법이 뭐냐면 마음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네. 최악의 경우 국영화하겠다라는 예. 뜻이거든요. 네. 1급 영업 비밀입니다. 재고, 고객 납품 정보, 원료 정보, 미국 지사가 아니라 한국에 있는 본사 정보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미국 정부가 일개 기업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기업들 겁먹죠. 무섭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산업부가 이럴 때 좀 기대를 언덕이 돼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응해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삼성의 비판적인 입장은 있지만 이거는 정부가 삼성 우리 기업 편에 들어가지고 이건 좀 대응해야죠.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삼성을 옹호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저도요. 네. 그런데 그래서 산업부한테 호통을 치셨군요. 예. 잘하셨어요. 좀 기대를 언덕 이럴 때 좀 대봐라. 네. 네. 그렇죠. 우리 기업들의 네. 지금은 삼성 얘기지만 다른 기업한테도 또 올 거 아닙니까? 모든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11월 8일까지 네. 한 달 남았는데요. 네. 우리 대만은 장관이 나와서 우리 기업을 위해서 이거는 공유하지 않겠다 네.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반도체 전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반도체 경쟁력 키워야 되는데요. 네. 전 반도체가 이렇게 귀해질 줄은 몰랐죠. 네. 근데 지금 핵심 무기가 됐는데요. 저는 좀 역지사지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할 일이잖아요. 네. 삼성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의 크게 보면 기대를 언덕이 되어주되 네. 밤나라 배나라 하는 그 잔소리꾼은 되지 마라. 네. 그냥 그들이 좋은 성과 올리면 옆에 가서 사진 찍는 것까지는 해도 좋은데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마치 더 잘 아는 척은 하지 말자. 네. 그래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되 기업들을 주인공으로 우리는 정부는 조연하자 이런 제안들입니다. 5101님께서 미국이 인텔 키워주고 삼성 반도체를 먹으려고 하네. 이젠 자유자본주의 시장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미동맹을 매우 중요시하는 의원님들, 특별히 국민의힘에 많은데 이분들이 조금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정훈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참 저는 어제 국감장에서 모든 의원 다 할 줄 알고 네. 생각했거든요. 네.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동맹은 이럴 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대통령께 제안 드리는 게 헤이 바이든
전화 한번 하시라고. 네.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 언론이 특히 국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난리친다. 네. 좀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 알겠습니다. 이게 동맹이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국감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김동연 캠프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김동연 후보 지금 은둔하는 조용한 행보하는 숨어 다니는 그런 전략 짜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준비가 다 끝냈고요. 준비를 왜 이렇게 오래 했어요? 멀리 날라고요. 멀리 날려고? 네.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지금? 가장 멀리 나는 큰 비행기가 되려고요. 네.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아, 과연 시대정신이 뭘까? 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낚여갈 수 네. 있을까? 인물 면에서요. 네. 저는 지금 기회가 우리 후보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네. 이런 것 같습니다. 대장동 사태를 보면 네. 기회주의자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기회 자체를 따뜻하고 많게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인데 네. 모두 다 지금 나라 뒤엎겠다고 내가 더 잘 뒤엎는다 이런 주장하고 나셨거든요. 네. 근데 뒤엎고 나면 이걸 어떻게 다시 재편하고 관리할지 네. 저는 위기를 관리하는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김동연 부총리는 제2의 DJ가 될 것 같다. 이 위기의 시기에 네. 국가를 안정시키고 미래로 견인하는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참 DJ 대통령을 보면서 DJ 때 시작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너무 오래 준비하셨고 네. 네. 그 시작으로 지금까지 복지국가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요. 네. 김동연 뉴스가 안 나와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내고요. 한문집까지 나왔어요. 아이고. 뉴스가 안 나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이거 뭐 문신을 할 수도 없고 네. 항문침을 맞을 수도 없고 그렇죠. 왕자를 막 써가지고 다니세요. 이마에다라도 쓰세요. 그럴까요? 네. 예, 후보님한테 살짝 제안해봤는데요. 네. 그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는 센 남자임을 보여주자. 어떻게요? 막말하고 네. 뭐 욕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문신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네. 정말 혁신적이고 네. 그래 이런 것 좀 해야지 하는 그런 센 정책과 아젠다를 던지자.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희가 이거 발표할 예정입니다. 바로 여기 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열려 있습니까? 그분도 조용하시네요. 그분도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출마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아니 조용하지 않고 다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 지금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원매쇼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면 무엇이 되고자 하시면 안 되실 거고요. 네. 무엇이 하고자 하는 그 초심을 생각하시면 되실 수도 있다. 아, 되고자보다 하고자가 중요하다. 2011년에 네. 안철수 후보의 그 멋진 드라마 기억하시죠? 박원순 시장에게 네. 50% 지지 후보가 5% 지지 후보에게 양보하는 그 모습. 네. 그럼으로써 좀 새로운 정치를 서울시를 만들겠다. 네.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557님께서 전략을 또 보내셨어요. 김동연 후보. 막말하면 됩니다. 거짓말하면 뜹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종현님은 그냥 국기에 대한 경례를 좀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얘기도 하시고 다양한 의견 주시고 있습니다. 염색하란 분도 있습니다. 염색이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왕자한테는 좀 안 됩니다. 네. 자 대장동 얘기만 합니다. 정치에 대한 비전, 정책 얘기 안 하고 대장동만 얘기하는데 대장동은 자 김동연 후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전문가가 본 대장동. 기득권 카르텔이죠. 기득권 카르텔이다. 예, 한마디로 정의하면 검사, 변호사, 네. 회계사, 공공기관장, 기자, 기자, 정치인, 힘 있고 네. 돈 있고 네. 다른 사람 모르는 고급 정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네. 땅이라는 정말 불로소득의 대상을 가지고 크게 뻥튀긴 거죠. 네. 저는 이런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네. 우리 사회는 정말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네. 지금 제가 그렇게 관심 있는 양극화의 핵심이 네. 어쩌면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기득권들이 정말 손을 단단히 잡고 네. 이거 우리 놓지 말자. 네. 눈짓하면서 있는 이 기득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양극화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들, 소시민들 손 잡아줘야 돼요. 이 사람들 좀 살려줘야 됩니다. 김동연 후보는 대책이 있습니까?
예, 후보님께서 생각하는 경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생각하시고 네. 지금 뭐 거의 밤을 새워서 지금 공약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너무 밤새워서 앉아 계셔서 밖에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나오면 네. 큰 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큰 바람이 일어납니까? 예, 전 자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국가를 위한 것이고 소상공인 분들 이 방송을 들으면서 다음 달 매출이 얼마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지금 자극적으로 왕자 찍으셔봤자 별로 바뀔 거 없습니다. 네.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김동연 네. 후보 주목해 주십시오. 조혜숙님께서 김동연 후보 인터뷰 들었는데요. 신선하더라고요. 싸움만 하는 기존 후보들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제발 초심 잃지 마시기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싸움만 하는 다른 후보들하고 다르다. 근데 싸움을 잘해야 되나 봐요. 우리 대선에서는. 이제 곧 싸움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집요하십니다. 뭘로 싸웁니까? 독하십니다. 옛날에 성원종 의원하고 국회에서 붙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네. 네. 아, 저는. 근데 저만 알고 국민들이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제 곧 알려드릴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요. 네. 또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네. 정말 각을 많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렇습니까? 예. 기본 시리즈. 는 오늘을 관리하는 정책이 돼서는 안 되고 미래를 네. 준비해야 된다. 네. 기본 시리즈의 정말 최악판은 저는 제주도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도민들한테 도입하는 분들한테 1만 원 걷어서 기본소득 주겠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요? 정책이 있습니까? 아, 네. 왕이 정책은 아니고 문신도 정책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김동연 캠프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모셨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